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순이에요. 오늘은 드디어 구독자 자미님께서 요청해주신 우족찜 먹방입니다. 이게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찾아본 끝에 대박인 게 밀키트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주문해봤어요. 우족찜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기대돼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음료는 빨라맛이 에이드입니다. 너무 상큼해. 그리고 팽이버섯까지 넣었어요. 너무 맛있겠죠? 일단 냄새는 굉장히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약간 매울 것 같은 느낌? 닭발 냄새가 나요. 먼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팽이버섯부터 한입 가겠습니다. 사실 밑둥을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거의 팽이버섯 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이해해 주실 거죠? 요리 초보는 슬픕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맛있다. 기대 이상인데요? 한번 오동통한 우족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양념 골고루 묻혀주고. 와, 겁나 커요. 완전 기대돼요. 와, 대박. 여러분, 이 쫄깃도 상상이 되시나요? 와, 이거 술안주인데요? 진짜 쫄깃쫄깃해요. 소스도 달달하면서 매콤해가지고 너무 맛있는데? 세상에. 진짜 추천할 만합니다. 요 콜라겐즈. 국물 닭발 먹는 느낌. 맛있어, 맛있어. 와, 근데 살짝 매운맛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해요.
개인적으로 쫄깃쫄깃하고 꼬들꼬들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부드러워도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식감 파이기 때문에 쫄깃한 식감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매워요. 대박 달아요.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술이랑 같이 먹기 진짜 좋을 것 같고, 이게 계속 먹으면 아무래도 비계다 보니까 물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매콤해서 좀덜 물릴 것 같은 느낌. 입어서 손으로 먹기. 이거는 꽝이네요. 뼈밖에 없어요. 활동이 발견. 와, 여러분, 분모자를 깜빡하고 있었네. 분모자도 같이 넣었거든요. 탱글탱글. 오늘 완전 탱글 파티. 세상에, 너무 쫀득해요. 얘는 부드러우면서 쫀득하고, 얘는 그냥 쫀득쫀득해요.
와, 근데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느끼해요.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족발 껍데기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은근 물리네요. 제가 은근 먹방을 하면서 느낀 게 은근 빨리 물리는 체질인 것 같아요. 그걸 너무 아쉬워. 남은 팽이버섯을 먹어주고. 여기까지 먹도록 할게요. 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 이상은 물려가지고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무독집 첫인상은 진짜 대만족이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고 쫄깃쫄깃하고 소스도 딱제 스타일. 근데 약간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진짜 매우시겠다. 이게 계속 먹다 보니까 매운 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파파 이러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너무 만족스러웠던 먹방이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